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자, 오늘 먹어볼 건 동원에서 나온 하루 도정 신선 쌀 달래 간장 취나물 밥이라는 제품 되겠습니다. 국내산 취나물에 향긋한 달래 간장, 직화 솥밥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직화 솥밥 되는 거 좀 밥이 좀 고들고들한 게 맛있더라고요. 한 8,000원 정도 하는데 무려 60% 할인해서 3,200원에 구입을 했고요. 2인분 들어가 있는 제품 되겠습니다. 자, 하루 도정해서 전자레인지에다가 1인분 조리시 4분 정도 돌리시면 될 것 같고요. 후라이팬에다가 두시면 더 꼬들꼬들한 게 더 맛있죠. 자, 영양성분 보시게 되면 당류가 3g, 지방, 뭐 포화 지방, 뭐 영양성분은 나트륨 빼고는 뭐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, 자, 한번 뜯어 볼까요? 구성이 어떻게 돼 있을려나. 자, 나와 주세요. 자, 밥 두 개 하고, 자, 요렇게 취나물 밥 두 개 들어가 있고요. 달래 간장 소스, 자, 들어가 있네요. 자, 밥은 이렇게 냉동으로 돼 있고요. 자, 요거 전자레인지에 돌려, 향은 뭐 약간 좀 나물 향 나는 정도인데 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조리가 다 완료가 됐는데요. 자, 향부터 아까보다 그 나물 향이 조금 더 올라오고요. 뭐 밥 양은 뭐 그냥 햇반 하나 정도,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자, 이거 뿌리기 전에 그냥 한번 먹어볼까요? 조금 싱겁고요. 네, 밥은 좀 고들고들한 게 괜찮은 느낌인 것 같은데, 여기다가 버터 같은 거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, 간장은 다 넣기 좀 그렇고 한 반 정도만 넣어보고 싱거우면 더 넣으면 되겠고요. 자, 여기다가 버터 같은 것도 넣고 비벼서 드시면 조금 더 고소한 맛이 강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, 버터도 한번 넣어볼까? 자, 간장 비비니까 짠맛, 짠향이 쭉 올라오는데요. 자, 먹어보면 간장 한 반 정도밖에 안 넣었는데 반 정도만 넣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. 간장 드니까 이제 좀 강간한 것이 딱 괜찮아가지고 나물밥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, 개인적으로는 곤드레 나물밥을 좋아하는데 취나물밥도 먹으면 하네요. 자, 이번에는 버터 하나 넣어가지고 한번 요거 녹여서 먹어볼까요? 자, 3초 정도 돌렸더니 다 안 녹는데, 보통 이제 버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밥 뜨거운 거에다가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흰밥에다가 간장 넣고 딱 비벼 먹으면 맛있는데, 자, 그냥 나머지는 돌리지 말고, 자, 이렇게 해서 얼마나 구수할지, 자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맛있게 내라 빨리. 자, 버터를 다 녹였더니 향이, 그 나물 향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버터의 고소한 향이 쭉 나는데, 요 취나물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주면은 안 먹어! 이럴 수도 있는데, 요 버터 하나 딱 녹여서 주시, 뭐 아까는 지금 한 반 정도라서 좀 애매하긴 하지만, 버터 녹여서 주시면 아이들 그냥 분량 잘 먹겠는데요. 좋아. 하여튼 그런 제품이어가지고, 예. 뭐 한 저기 대형마트에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했는데, 취나물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서 싸게 되나? 자, 그러면 기회 되시면 맛있게 드셔보시고, 버터나 마가린 같은 것도 살짝 넣어서 드시면 좀 더 고소하고 맛있으니까 맛있게 드셔보시고요. 물론 뭐 버터 같은 거 너무 많이 넣으면 안 좋긴 하겠죠. 여튼 맛있게 드시고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네, 그러니까.